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사람의 감기와도 증상이 비슷한 고양이 허피스 감염증은요, 주로 어린 고양이에게 호흡기 질환과 안구 질환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폐렴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요, 엘라이신이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허피스에 감염된 고양이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코와 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허피스 바이러스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식욕의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고양이 감기 혹은 고양이의 눈병의 원인이라고 불리는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감기와도 증상이 비슷한 고양이 허피스 감염증은요, 고양이 감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안면부 감염을 포함한 바이러스성 비기관지염으로 주로 어린 고양이에게 호흡기 질환과 안구 질환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폐렴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비교적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는 담요 과정에서는 주의를 해야 하며, 특히 아기 고양이에게는요, 제법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이라 사람의 감기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한번 허피스 바이러스의 감염이 일어나면은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고 잠복한 상태로 남아서 고양이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다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경우는요, 식욕 부진과 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이나 조기 발견 또는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에 들어갑니다. 이 허피스 바이러스의 감염 경로는요, 고양이 간에 서로 그루밍을 통해 직접 접촉이나 콧물이나 침, 눈곱 등의 분비물을 통해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닿진 않더라도요, 감염된 고양이와의 식기나 잠자리 혹은 화장실 같은 것에 공동 사용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기도 합니다. 만약 길냥이를 구조했다면은요, 반드시 기존 고양이와 격리 기간을 갖는 것이 좋고요. 병원에서 검사 후에 천천히 합사를 진행해야 허피스 바이러스가 실내 다른 고양이들에 감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는요, 사람에게 전파되진 않으나 혹시 밖에서 길냥이를 만지고 난 후에 반드시 집에 돌아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내 고양이를 만지는 것이 내 고양이에게 옮길 수 있는 것에서부터 좀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이기 때문에 항시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허피스 바이러스의 증상은요, 허피스에 감염된 고양이는 보통 일주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코와 눈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눈곱이 끼고 콧물을 흘리며 기침을 하기도 합니다. 눈은 충혈되고요, 눈물을 흘리며 심하면 결막염이나 각막염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더 진행하여서요, 감염이 심해지면은요, 식욕은 떨어지고 탈수가 생기며 구내염마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요, 어린 고양이에게 위와 같은 증상이나 감기 같은 증상이 관찰된다면요,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기 때문에 허피스 바이러스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허피스 바이러스의 감염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현재까지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증상은 적절히 치료를 잘 받으면 잘 치료가 되는 편이나요,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바이러스는 잠복 감염 형태로 고양이 몸에 계속 남아있다가 언제든 내 고양이가 면역력이 저하되면 쉽게 재발을 합니다. 고양이가 흔하게 받는 생활 속의 다양한 스트레스나 다른 질병들은요, 면역력의 저하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시 유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좀 다행스럽게도요, 허피스 바이러스 자체는요,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으며 치료를 받으면은요,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또 건강한 고양이의 경우는요, 적절히 관리만 해줘도 사람의 감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질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고양이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흔하게 사용하는 L라이신 같은 영양제는요, 최근에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요,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요, 엘라이신이 허피스 바이러스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유의적인 연구 결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라이신 자체가요, 고양이 체내의 아르기닌을 많이 소모시켜서 치료를 방해한다거나 혹은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수의사들도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엘라이신 같은 현재로서는 치료의 근거가 희박한 영양제 사용보다는요, 심하지 않은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는요, 균형 잡힌 영양이 풍부한 사료와 스트레스를 주지 말고 푹 쉬게 해주며 온도, 습도 관리를 잘 해주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증상이 심각하거나 아기 고양이라면요, 반드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질환의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도요, 증상이 진행하여 부비동염으로 번지면요, 심한 콧물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게 되고요, 냄새를 못 맡으면요, 식욕이 급속히 떨어지게 됩니다. 고양이가 식욕이 떨어지면요, 식사량이 당연히 줄게 되고요,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금방 심각하게 합병증이 진행하여 고양이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허피스 바이러스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식욕의 유지입니다. 또한 증상이 심하다면요,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나 안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 담요사육 과정이라면은요, 추가적인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된 고양이와 다른 고양이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시고요, 격리하며 고양이 물품을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소독을 해주시고요, 화장실이나 밥그릇, 물그릇은 당분간 따로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피스 바이러스의 유일한 해결법은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해마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고양이의 감기, 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